자, 이번 시간에는 임대차를 정리해 볼 거거든요. 임대차는 뭐한 문제 정도 축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것은 임대차와 민법상 임대차와 주택 임대차 구별하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민법상 임대차 문제인데 주택 임대차에 나와 있는 내용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반드시 틀린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다른 내용, 특히 존속 기간, 그 다음에 각종 매수 청구권, 그 다음에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권, 요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하시면 충분히 임대차에 관한 문제는 어렵지 않게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주의하시면 돼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 내용으로 민법상 임대차의 문제를 푸시면 안 된다는 거, 그거 하나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임대차의 존속 기간입니다. 일단 최장 기간은 무제한이에요. 그래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영구무한의 임대차도 가능하고도 유효하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그 다음에 최단 기간인데 잘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원칙적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임대차는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존속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1년이니 2년이니 하는 보장 기간이 없으니까 쌍방 당사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했으면 6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했으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부동산만 기억하면 되겠죠.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 이제 법정갱신, 묵시적갱신인데, 자, 만료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만료 전이 아니라 만료 후, 뭐 6개월, 1개월, 2개월 이런 게 아니라 상당 기간이고요. 만료 후 상당 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임대차는 자동으로 갱신된다,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는 거죠. 다만 주의하실 것은 요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것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가 있고요. 임대인이 하면 6월, 임차인이 하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소멸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요 묵시적 갱신이 되면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하게 된다는 것도 잘 나오진 않지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이제 임차권의 대항력이죠. 원칙적으로 없다.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입니다. 따라서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니까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 임차권은 대항력이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가 있는데, 첫째, 등기된 임차권이죠. 만약에 임차권에 대해서 등기를 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항력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의 경우는 건물을 등기하게 되면 임차권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갖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습니다. 다만 그 임차권에 관해서 등기라면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기게 되고요. 다만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은 그 건물을 등기하게 되면 임차권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이 인정된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토지 임대차입니다. 토지 임대차가 만약에 존속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그러면 갱신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 갱신 청구에 대해서 거부당하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뭐하고 똑같죠? 지상권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 토지 임대차에 대해서는 지상권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이 되기 때문에 존속 기간의 만료로 소멸하면 갱신 청구할 수 있고 거부당하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거부하지 못하고요. 또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도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상권과 다른 점은 뭐냐면, 자, 이 토지 임대차가 존속 기간에 약정이 없어요. 그럼 최단 기간이 보장되지 않잖아요. 근데 약정이 없다는 이유로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유언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임차권이 소멸하게 되면
이때는 갱신 청구할 필요 없이 바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토지 임대차는 두 가지 사유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첫째,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됐는데 갱신 청구했다가 거부당한 경우. 두 번째,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다는 이유로 임대인의 해지 통보로 소멸하게 된 경우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비용이죠. 임차권자가 비용을 제출했어요. 그러면 필요비, 유익비 다 청구할 수가 있는데, 필요비도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구냐? 임차인은요. 필요비는 언제 청구하냐면, 필요비, 유익비 다 청구할 수 있는데, 필요비는 언제 청구하냐면 지출 시 바로 청구하고요.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 청구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점유자도 필요비, 유익비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점유자는 필요비, 유익비를 언제 청구할 수 있냐면 반환할 때 청구할 수 있어요. 점유자는. 근데 임차인은 필요비는 지출하자마자 바로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는 반환 시가 아니라 임대차 종료 시에 청구할 수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세 가지 구별해서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요 비용 상한 청구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반환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되고, 요 필요비, 유익비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고요. 또 필요비, 유익비는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니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뭔가를 부속을 시켰어요. 이 부속시킨 물건이 만약에 임대 목적물에 부합이 됐다면 그때는 유익비 상한 청구권 문제로 갑니다. 근데 만약에 이 부속시킨 부분이 구조사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합되지 않았고요. 또 부속시킬 당시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었거나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해서 부속시킨 경우에는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게 되는데,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니까 임대인이 거부하지 못하고요. 강행 규정이니까 특약으로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매수 청구권 행사하게 되면 매매 계약이 성립되고 매매 계약, 매매 대금은 유치권 행사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이유로는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자, 건물 등의 임차인이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기본 전제로서 부속시킨 물건이 부합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합이 됐다면 그때는 유익비 상한 청구권 행사하게 되는데, 유익비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뭐 할 수 있는 거죠? 배제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합되지 않았고 임대인의 동의 또는 매수에서 부속시킨 경우에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게 되고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뭐 할 수 없죠?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차임입니다. 자, 임대차의 성립요건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임대차와 사용대차와 구별기념은 기준은 무상이냐 유상이냐 문제예요. 만약에 무상이면 사용대차, 유상이면 임대차거든요. 따라서 임대차가 성립되려면 유상이어야 되니까 반드시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원칙적으로 후불입니다. 따라서 월세면 월말, 연세면 연말, 수확물이면 수확 후 즉시 지급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만약에 차임을 2기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2기분이잖아요. 그러니까 2기니까 월세면 두 달치가 될 거고 연세면 뭐죠? 2년치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경제 사정 등의 변동으로 그 차임이나 보증금이 현실적이지 않게 된 경우에는 증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조심할 것은 무제한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세권과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증액의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만 할 수 있고 20분의 1 5%를 초과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민법상 임대차의 경우는 증액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거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나온 적은 없지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무제한이라는 거 조심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 중요한 거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예요. 일단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게 되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냐면 해지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첫째, 임차권에 동의 없는 양도와 전대죠. 자,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자, 갑과 을이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입니다. 근데 을이 자신의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받지 않았어요. 물론 이 병은 양도면 양순이고 전대면 뭐죠? 전차인이겠죠. 자, 첫 번째, 임대인의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양도 전대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꼭 기억해 두셔야죠. 그러니까 동의 없이 양도 전대할 수 없어요. 그래도 유효한 거예요. 왜요? 책임을 져야 되니까요. 따라서 을과 병간의 양도 전대 계약 자체는 유효하니까 을은 병에게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어떤 책임을요? 동의를 받아줄 책임이죠. 동의를 받아줄 책임을 부담하고 만약에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담보 책임이라도 부담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동의 없이 이루어진 양도 전대차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한 거죠. 다만 병은 갑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 가지고 갑에게 뭐 할 수 없는 거죠? 대항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갑은 병에게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주의하실 것은 점유권을 이유로는 갑이 병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갑이 간접 점유자라는 이유로 을에게 돌려주라는 형태의 점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왜요?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려면 뭐가 존재하냐면 침탈이 존재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을로부터 양도 전대를 받았다면 을이 스스로 병에게 양도하고 전대한 거라면 침탈은 아니므로 갑은 자신의 간접 점유권을 이유로 을에게 돌려주라는 형태의 점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그럼 갑이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냐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갑이 을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갑은 병에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고 갑은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을은 갑으로부터 동의 없이 양도 전대가 이루어졌으니까 갑은 을과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지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이 세 부분으로 나눠서 좀 정리하면 되겠죠. 첫째, 동의 없이 양도 전대가 이루어지면 임대인은 해지할 수 있다. 둘째,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양도 전대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세 번째, 병은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갑에게 대항할 수가 없으므로 갑은 병에게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침탈은 아니기 때문에 갑은 병에게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는 없고요.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갑의 을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병에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고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전대입니다. 뭐 동의를 얻어서 양도하게 되면 양수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되겠죠. 양수인이. 그러니까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근데 동의를 얻어서 전대차가 이루어진 경우죠. 갑이 을과 만나서 임대차 계약을 하고 갑이 을이 임차인, 갑이 임대인인데 을이 병에게 전대를 하면서 갑으로부터 동의를 받았어요.
물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전대했다는 것은 한 번 더 임대했다는 얘기니까 이때 을 임차인은 전대인이고 병은 뭐죠? 전차인인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갑과 병가의 관계입니다. 이 두 간의 관계인데 첫째, 전차인은 병은 임대인 갑에게 직접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병은 을에게 임차인에게 차임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민법 규정 자 그대로예요. 두 번째, 전차권은 을의 임차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니까 을의 임차권이 소멸하면 전차권도 소멸하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갑과 을의 합의 해제 해지로 임차권이 소멸했더라도 전차권은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이 해지 통고로 종료하였음을 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면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죠. 자, 갑과 을 간의 임대차가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는 임대차예요. 이런 상태에서 갑이 을에게 해지 통고를 하게 되면 유월이 경과하게 되면 임차권이 소멸하고 임차권이 소멸하게 되면 전차권도 소멸해야 되겠죠. 따라서 요 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있는 거죠. 해지 통고했다면 해지 통고했다는 사실을 누구에게요? 전차인에게 통지를 해줘야 되고 만약에 해지 통고했다는 사실을 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면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는 민법의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근데 마지막으로 자 동의를 얻은 이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도 있고 만약에 이 임대차가 토지 임대차라면 지상물 매수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 임대차의 종류입니다. 아, 일단 임대차의 종류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정리해야 되는데 첫째는 해지 통고죠. 자 해지 통고는 해지 통고하게 되면 임대인이 했으면 6월 임차인이 했으면 1월이 지나면 임차권을 소멸하는 거죠. 이게 해지 통고예요. 자, 첫 번째 사유는 우리가 공부했죠. 아, 뭔가요?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죠. 자,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쌍방 당사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 있는데 임대인이 하면 6월, 임차인이 하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소멸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존속기간 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경우죠. 예를 들어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2년 계약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뭐 계약 약정 기간이니까 2년 내이더라도 임차인이 해외로 이민 가게 되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특약을 했어요. 약정 기간 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경우죠. 근데 실제로 임차인이 이민 가게 돼서 해지하게 되면 1월이 경과돼 임차권이 소멸되는 거죠. 아니면 반대로 2년 기간 내라 하더라도 임대인이 해외로 이민 가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약정 기간 내 해지할 권리를 보호해줬다면 실제로 임대인이 2년 기간 내라도 해외로 이민 가게 되면 해지 통과할 수 있고 그때는 6월이 경과하면 임차권이 소멸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임차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입니다. 임차인이 파산 선고를 받으면 임대인이나 파산 관제인은 해지 통고할 수 있고 6월이 경과하면 임차권이 소멸하게 되거든요. 다만 파산 선고 받았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해지 통고 사유는 세 가지인 거죠. 그 해지입니다. 자, 해지는 뭐예요? 즉시 임차권이 소멸하는 경우죠. 자, 임대인이 해지하는 경우도 있고요. 임차인이 해지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임대인이 해지하는 경우 다 했어요. 첫째,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죠.
두 번째, 임차인이 이익에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지급을 연체한 경우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차권 즉시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해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째, 임차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때입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적극적으로 임차인이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가 있고요. 따라서 고장난 곳이 있다 임대인은 수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임대인의 그 수리행위, 보존행위에 대해서 임차인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임대인의 보존행위로 임차인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게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됐고요. 그 남은 부분, 잔존 부분만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임대차 계약을 임차인이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목적물 일부가 멸실됐는데 나머지 부분만은 더 이상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요. 그러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기타죠. 기타 당사자 일방의 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는 임대인도 임차인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이제 임대차 관한 문제는 충분히 풀 수가 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